틈새 운동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 틈새 운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틈날 때, 뭐 시간이 비어있을 때 하는 운동인 거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이게? 그럼요.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드려요. 틈새 운동은. 네. 틈새 운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1분에서 최소 네. 1분에서 뭐 5분 정도? 예를 들면 뭐 엄마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서 화장실 애기 기다리면서 뭐 다리 뒤로 차기 뭐 10번 뭐 스쿼트 치카 하면서 뭐 네. 50번 뭐 버스 기다리면서 저희 엄마분들은 네. 바디 프로필 촬영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네. 뭐 스쿼트 뭐 100개를 하루 뭐 화장실 가실 때마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틈새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거 해서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미연님들도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첫 번째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네. 내가 내 몸을 항상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효과거든요. 내가 언제 이 운동을 하지? 내가 무슨 운동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찾는다는 게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네네. 그리고 뭐를 하고 싶은지도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내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틈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세도 습관이잖아요. 네, 그쵸. 네, 습관을 통해서 자세가 굉장히 바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네. 틈새 운동 강추드립니다. 그 틈새 운동 뭐 스쿼트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네. 저는 즐겨 하는 거는 네.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다리 네. 뒤로 보내는 레그 킥백이라 그래서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서서 다리만 살짝 뒤로 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고요. 스쿼트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스쿼트 좀 어려워하시기도 한 네, 동작 자세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수 있다면 네. 스쿼트 같은 거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팔 벌려뛰기도 굉장히 좋아요. 팔 벌려뛰기요? 네, 집에서. 네.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10개도 괜찮아요. 10개도 괜찮아요? 네, 10개 틈새 네. 10번 하면 100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뭐가 있나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네. 아주 방대한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네. 조금 다이어트에 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견과류. 네. 네. 견과류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밥 대신 네. 막 아몬드 네. 스무키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다이어트하는 살이 안 빠져.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탄수화물, 지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 끊어야 될 적이 아니거든요. 잘 먹어줘야 하는 것들이고 또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네. 이 적절한 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해보면서 좀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작가님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걸? 저는 네.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후부터는 조금 네. 체질도 변화해서 예전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 탄수화물을 네. 어느 정도 뭐 120g, 130g 정도 고구마, 네. 뭐 밥 이 정도 정해놓고 먹었을 때 네. 내가 체중이 안 움직여.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체중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만 줄여보는 거죠. 100g으로 이렇게? 아니요. 그럼요? 115g. 아, 5g 정도? 네네. 이런 식으로 네. 단기적으로. 네. 아, 그럼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백미 말고 현미 먹고 네네. 이런 것도 좀 효과가 큰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는 네.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포만감을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 아까 그 이제 뭐 고구마 뭐 120g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다 저울로 진짜 재서 드세요? 지금은 안 재서 먹는데요.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재서 먹어 버릇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치상으로 얼마나 먹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쵸. 제가 전체 오늘 얼마를 먹었는지를 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를 몇 번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딱 네. 보면 120g 정도 될 것 같은데 감이 뭐 나오는구나. 밥. 네네. 이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크게 재진 않고요. 그러면 그 몇 그램을 기준치가 있나요? 내가 다이어트를 제가 만약 다이어트 한다 했을 때 네. 뭐
나도 그냥 고구마 120g 먹으면 되는 건지. 그렇죠. 네네. 아, 그닥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나요? 네. 이제 제 책 같은 경우 네. 보시면 계산법도 좀 나오고 하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한 120g에서 130g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단 이제 뭐 치킨, 피자 뭐 중간에 네.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거를 다 잘하고 있는데 네. 내가 요 정도 먹었을 때 체중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시면 네. 그때 한 5g 줄여보시는 거죠. 근데 5g만 줄였을 뿐인데도 체중이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나요? 그럼요. 네. 그 다이어트 이제 그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 결심해야겠다 이제 해봐야겠다 나도 좀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뭐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든지 뭐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느 정도 목표 체중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기간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왜냐면 체중을 정하다 보면 네. 내가 뭐 만약에 65kg인데 네. 50kg까지 할 거야라고 네. 하시면 50kg까지 생각보다는 중간에 변수들도 많고 그쵸, 네. 네. 정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만할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목표치로 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마지막 최종 목표는 정해두시고 네. 그리고 5kg 정도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6개월 정도 네. 5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5kg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트를 나눠서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보시라고 체중을 정해보시라고 하고 네. 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네. 여기다 열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쵸. 근데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내가 1개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야식도 안 먹고 너무 잘했어. 근데 실상 2kg, 3kg밖에 안 빠졌어 하면 굉장히 큰 건데도 내 노력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쵸, 예. 적게 평가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25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네. 1개월 노력하고 그러네요. 예. 이 변화를 다이어트 끝내기 바라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습관을 들이는데도 뭐 요즘 책도 많이 나오지만 100일은 해봐라 그쵸, 뭐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다이어트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습관도 잡고 내가 최소 3개월은 정말 네. 노력을 해봐야지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당당한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네. 난 살이 절대 안 빠진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순환.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물을 먹어도 붓고 네. 그게 부종같이 붓는 체질이 되실 수도 있고 네. 한데 이런 체질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습관들을 네.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이제 적절한 양을 먹는 습관을 그래서 내 몸을 네. 내가 잘 훈련을 시켜서 내가 먹은 에너지를 네. 내 주인이 2시 되면 또 밥이 들어올 거니까 아침 먹은 거는 내가 소비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네. 조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걸 되게 강조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무조건 먹는 것보다도. 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뭐 정체기가 오잖아요. 정체기라는 게 뭐 어떤 시기에 오게 되는 건가요? 내가 다이어트를 뭐 한 달, 뭐 두 달 했다. 아까 뭐 3개월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1주차, 2차인 게 쭉 빠지고 뭐 3주차에 정체가 되는 건지 보통 어느 시기에 이제 정체가 오나요? 정체기라고 하면 네. 사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계단식으로 네. 돼요. 이렇게 이렇게 유지되다가 네네. 내려가고 유지되다가 내려가고 그런데 이 정체기를 네.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그리고 길면 1년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1년 동안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정체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네.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막 네.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네.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셔라 라고 네.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정체기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쵸. 시기하기도 네. 재미도 없고 그쵸. 이럴 때는 네. 좀 운동도 재밌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기들이랑. 네. 그래서 홈트를 많이 했는데요. 네.
홈트도 종류를 바꿔가면서 뭐 줌바도 하고 또 아기들 체조할 때 네. 그런 체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체중이나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냥 안 내려도 가도 괜찮아 언젠가는 변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전환을 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을 약간 그 체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로 좀 바꿔주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나로 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엄마가 된 후에 조금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엄마분들이 보시면 조금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예전에 결혼 전에는 엄마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뭘 이렇게 뭐 식이 이렇게 하고 운동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진짜 임신하고 나서 체질도 바뀌고 살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계속 먹게 돼요. 이러시면 아, 힘드신가 보다. 막 그냥 그렇게만 그냥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로봇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울고 뭐 맨날 소리 지르고 뭐 좋은 날도 있어요. 사실 컨디션 좋은 날도. 근데 일단은 밥을 해줘야 되고 때 맞춰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기들이 아픈 날도 꽤 많아요. 어릴수록. 그러면 제가 저녁 때는 혼이 쏙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쵸.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뭐를 했지? 이런 생각이 공허함이 들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본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귀찮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없어진 거예요. 엄마로서 이서연은 없고 에이든 제이든 엄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들이 10분 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아기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또 못 쓰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분 정도는 제가 책을 읽거나 저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같이 아기들이랑 나가서 산책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뭐 그냥 저를 위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움직이고 싶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장 가서 PT를 받잖아요. 네. 이 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PT요. 네. 좋죠. 네. 전문가에게 배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PT뿐만이 아니라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T는 일단 금액이 비싸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PT를 받으라고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룹 레슨이나 이런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전문가를 만날 때 두 가지 옵션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빌드업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배운다는 게 뭐 기구 사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구 사용법도 있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릎을 접고 앉으면서 엉덩이 뒤로 빼주세요 하면 그냥 엉덩이 그냥 뒤로 빼는 게 뭐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내 몸을 움직이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면 이제 다음 스텝은 조금 선생님이 없더라도 내가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처음에 내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홈트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쵸.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걸 하다가 선생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막 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선생님 한번 잡았는데 막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엉덩이 느낌도 막 오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제 먼저 PT나 뭐 그룹 레슨으로 선생님 만나서 차근차근 배우다가 이제 혼자 해보시길.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하다가 뭔가 빌드업을 급격하게 하시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먼저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좋은 PT쌤을 찾는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작정 얘기만 듣고 등록을 하기보다는 1회에서 3회 정도 먼저
이제 트라이얼로 시범 수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선생님 피해하세요라는 건 있어요. 뭐 어떤 거죠? 이제 뭐 10회하면 이거 다이어트 뭐 5kg 돼요. 아, 보장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30회 하면은 뭐 끝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걸러보시고 꼭 트라이얼을 해보셔야 네. 되고 이런 네. 거는. 그리고 또 제가 해봤을 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거 잘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네. 할 때도 네. 그리고 막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뭔가 심리가 네. 나 이거 꼭 이기겠어 네. 막 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성향을 조금, 내가 어떤 성향의 선생님과 맞는지도 네. 보셔야 되죠. 그 아까 이제 체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 우리 정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체중이 계속 그대로면은 이건 다 정체기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정체기는 사실 내가 진짜 정체기인지 네. 정체기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네, 많아요. 실제 정체기라고 하면 네. 내가 체중이 빠지다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고 잘하는데도 체중이 움직이지 않거나 몸의 네.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거를 정체기라고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예전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 정체기였나 봐 이랬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이틀에 한 번 뭐 치킨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체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정체기가 온 건지 그런 시기인 건지 이런 네. 계단식에서 이 구간인 건지 아니면 내가 퐁당퐁당 뭐 먹고 네, 네.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죠. 네네 네. 네. 하는데 그렇게 정체기라고 느끼시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치관이 변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치관 어떻게 변한 건가요? 제가 다이어트 가치관이 변했던 다이어트 가치관이 변한 거는 네. 처음에는 좀 체중의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지금의 저랑 똑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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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중 중심으로 하다가 네. 정말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네. 다이어트는 내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데 건강한 삶을 하다 보니 살도 빠지고 그런 게 다이어트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건강한 삶을 가기 위한 네. 이제 체중은 그 부가적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생각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바꾸기 힘들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네, 제가 매일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네. 다이어트 할 때 예전에는 네.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아무도 안 보고 문 다 닫고 네. 이제 네. 속옷만 입고 속옷 안 입을 때도 네. 있고 그쵸, 네, 속옷 갈아입으면서 네, 체중이 달라지니까 네, 정말 체중을 네. 0.1kg라도 줄이고 싶어서 근데 이게 0.1kg라고 하면 네. 이제 뭐 물 조금 마시면 올라가는 무게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것조차도 싫었거든요. 고통스러웠고 근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게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 어떻게 바뀌죠, 그게? 웬만하면 안 바뀌는 거, 저도 잘 안 바뀌고 그게.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근데 내가 어떤 그 고리의 끈을 끊지 않으면 네. 이게 저도 제가 다이어트 강박이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 아닌 체중도 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큰 목표를 꼭 갖고 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해야만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야.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예전에 결혼 전에는 네. 친구들이랑 술 먹어야 되고 그쵸. 회식도 네. 그때 직장 다녔을 때는 잠깐이지만 회식도 있고 네. 챙겨 먹기도 하고 출근해야 네. 되니까 힘들고 네. 그리고 임신하고 보니까 네. 경조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경조사 네. 하면서 전부 치면서 막 네. 먹게 네. 되고 그쵸. 네. 지나고 보니까 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이어트가 안 될 이유가? 네. 근데 해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내가 핑계를 찾는 거죠. 제가 핑계를 찾았죠. 네. 내가 못하는 이유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 식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기 전에 새벽 운동하시기도 하고 그쵸. 다 그분들이 편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네네.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으시면 조금 더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시기에 더 편하고 오래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황들을 약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해야만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게 되는 맞나요? 아니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거절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경조사나 뭐 어쨌든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회사를 나가는데 나는 회사 나가야 되니까 운동도 못하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랑 회사 나가도 아침에 나가야지 그리고 또 경조사가 있지만 뭐 이거 지나고 다시 잘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셋이 바뀌고 왜냐면 엄마분들 같은 경우는 경조사 있거나 뭐 시댁 갈 일 있거나 하면 다이어트 이번에 실패했나 봐요 하세요. 근데 실패가 아닌 거죠. 그냥 내 생활에 하나고 이제 다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의 의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결국 이제 수없이만 다이어트를 해보셨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사람으로서 경험과 이제 노하우와 이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다이어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다이어트 본질이요. 다이어트 본질은 제가 저의 경험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48kg를 저는 목표로 했는데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했고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남자친구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하는 내 자신도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 있어요. 사실 다이어트 뭐 공부도 그렇지만 계속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100점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실패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과정을 북돋으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본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좀 초점 준 거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공용되는 얘기들과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뭐가 좀 다를까요? 아, 엄마들의 다이어트요?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많이 달라요. 크게 제가 한 지금 아이가 한국 나이로 8살이거든요. 제가 15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7년차 됐죠. 그래서 7년차 엄마로서 다이어트 세 가지를 추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유혹이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유혹이란 어떤 유혹이죠? 유혹은 이제 결혼 전에는 친구들이 술 마시자 하는 것도 유혹이잖아요. 그쵸, 유혹이죠. 그리고 뭐 지인들 만나는 약속도 많고 결혼 후보다는 그때 그냥 내가 거절하면 됐어요. 안 나가면 됐어요. 눈에 안 보이면 됐어요. 그리고 혼자 살거나 뭐 집에 있어도 가족들이랑 살아도 안 사다 놓은 거는 안 보면 되거든요. 그쵸, 먹을 그쵸. 거를.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의지를 갖고 그쵸, 하면 됐어요. 하면 되죠. 그런데 아이를 밥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가족 식사를 차리면 이제 내 의지가 있어도 제가 밥을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반찬하면서 이제 밥 한 끼를 먹는 간을 보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제 떡볶이 이제 가족들 먹고 저는 이제 떡볶이 쪼꼬미랑 이제 제 식단을 차려놓는데 메인이 떡볶이가 되는 그런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또 변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성장통이라 그래서 이제 크면서 조금 맞아요.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을 엄마들이 잘 못 자요. 그럼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먹거든요. 초콜릿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가 엄마였을 때는 필수가 되었어요. 필수? 결혼 전에는 제가
외형적인 목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 살이 빠지면 좋고 그쵸. 아니면 다이어트 실패한 거고 였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엄마가 되고 보니 네. 다이어트가 필수가 된 거예요. 체력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체력이 없으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애들 밥 주고 뭐 하루 일과를 다 지내고 나면 체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하루에 5분 뭐 스트레칭부터도 네.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남편한테 말이 네. 예쁘게 안 나가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뭐 오늘 어디 갈까? 하면 응, 뭐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뭐 어디 할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 결혼 전에는 네. 사실 3개월 이상 제가 다이어트를 이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좀 안 되면 다이어트 실패했어 하고 이제 뭐 막 먹고 네. 눕고 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 하겠어 뭐 이런 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육아를 경험하고 나니 육아는 못하건 잘하건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도 제가 임신 출산하고 나서 그냥 못해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판단 가치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화가 조금이지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나의 루틴을 찾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이제 엄마가 되셨으니까 실제로 엄마가 되고 나서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쉬워졌나요? 아니요. 엄마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더 어렵고 네. 정말 힘들어요. 엄마 이제 분명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결혼 네. 전이신 분들, 남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나 말고도 맞아요. 케어해야 될 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기를 보면 네. 내가 제 애를 보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네. 산책 나가자고 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애기들이랑 놀러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야 움직여야 되겠어. 더 의지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할 때는 온라인 같은 게, 그 인터넷 같은 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올바르지 못한 다이어트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네. 내가 다이어트를 이어가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고 저를 만나시고 이렇게 이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한 장 차이예요, 네. 사실. 네, 맞아요. 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면 몸이 변해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인데 그걸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생각도 자기 습관이잖아요. 그쵸, 내가 하던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내 습관을 그렇죠.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거를 변화시킬 힘은 누굴 만나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건 다 서브거든요. 방법적인 그쵸. 측면이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네. 즐거운 다이어트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이제 변화의 그 기간을 3개월로 일단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네, 못해도 네. 3개월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자꾸 의지가 흔들려요 하신다면 네.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치킨과 네. 피자를 먹었던 시간이 네. 몇 년인지 생각해 보시고 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좀 정확하게 유지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